국물이고요. 난이도 두 개짜리고요. 제목은 Strut Her Baby. 자, 어떻게 담비가 아이를 갖는지,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우 짜려서 마음에 들어요. 얘가 담비예요? 담비예요. 치과. 치과죠? 쥐들이 좀 귀엽죠? 생쥐 빼고. 치과입니다. 담비 되게 귀엽죠? 냄새 되게 많이 나고. 자, 하겠습니다. 자, There are some strange family in the animal, in the animal world. 자,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상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몇몇 이상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One example. 예를 들어서 is the stork. 바로 담비입니다. 담비. 쥐과입니다. Which belong to the rat family. 그죠? 맞죠? 쥐과에 속하는, 쥐과에 속하는 담비가 있습니다. The female can give birth to a single letter of a baby's fathered by different males. 우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암컷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새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끼를 뵐 수가 있습니다. To a single, 각각의 아버지가 different male, 다른 아버지로부터 각각의 새끼를 어떻게 해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Can give birth.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Start. 자, 담비들은 be able to네요. Can이랑 똑같은 뜻이죠. Are able to do this. 할 수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개개인이, 다른 수컷의 새끼를 임신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they carry undeveloped baby in the form of embryos. Embryos for up to 10 months.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그들은요 carry 분만할 수 있죠. Undeveloped, 발달되지 않은 겁니다. 바로 발달되지 않는 아기를 on the form of embryos. 이게 뭐냐면 태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태아가 성장 안 해. 태아가 성장 안 하는데, 태아가 성장하지 않은 이 태아의 형태로 이 다 자라나, 발달하지 않은 이 새끼를 얼마나 데리고 다닐 수 있냐면 for up to 10, 10개월 동안 임신했는데 새끼가 안에서 안 자라. 그 배가 안 부르는 거죠. 그 태아의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During this period, 이 시기 동안은 they continue to mate.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짝짓기를 합니다. With more male, 더 많은 수컷들과 짝짓기를 한대요. And add, 더해서 new pregnancies until the spring. 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임신을 한답니다. Of the next year, 다음에 봄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임신을 한답니다. Individual embryos fathered by different males can be carried at the same time until the female gives birth to one letter of between 6 and 13 babies. 와, 무슨 대기기죠? 각각의 그 태아. 저 임신, 여기 나와있죠. 태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태아가 아버지들이 다 다른 수컷에서 can be carried, 다른 수컷에 의한 이 태아들이죠. 이 태아들이 운반이 되는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until the female give birth. 그러니까 담비 암컷이 이제 나야지 이러면 이제 태아가 성장한대요. Between 6. 한 번에 새끼 근데 얼마나 낳냐면 6마리에서 최대 13마리를 한 번에 아버지가 다 낳아. 아버지가 다 낳아. 이게 놀라운 거죠. 다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다면 대단하죠.